제3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렇게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다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저는 국민으로서 꼭 좀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지금 온 국민들이 북한에 저러한 고도화된 핵, 미사일 개발의 연속적인 실험을 통해서 많이 안보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정말 하나로 안보에 관한 한은 하나로 마음을 합치고 뭉치고 이렇게 해도 부족한 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한지 다 아실 것 같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말씀이 또한 그것에 군의 그 사기를 혹시라도 손상하거나 저해할까 싶어서 너무 조심스럽기 때문에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군입니다. 누구의 군도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 60만 군의 사기에 대해서 어느 위치에 있건 어느 자리에 있건 정말 모두가 다 아끼는 마음으로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될 그러한 시점이고 시기고 그런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다고 봅니다. 정말 각별하게 모두가 다 조심스럽게 우리 군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좀 가져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또 한마디 한다거나 한 조치를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모두가 다 그런 심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관이 됐든 참모총장이 됐든 군에 누가 됐든 그 군은 국민의 군이고 지금은 너무 소중하게 그분들만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60만 우리 군과 그리고 그동안에 헌신해 왔었던 많은 예비역들이 모두가 다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들을 좀 명심을 해서 이 시점에 있어서는 군의 그 사기를 흔들거나 손상하거나 또 곤란해하거나 하는 그러한 점들을 각별하게 모두가 좀 유의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국방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지하게 좀 말씀을 올립니다. 네,